뮤지컬 디셈버의 배우분들을 모두 소개합니다. 자리해 주시죠.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 함께하고 계신 김대종, 임기용, 조원희, 홍윤희, 송영창, 김준수, 박건영, 오소연, 김예원, 김슬기, 박호산, 이창용, 이충주 배우분들이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큰 박수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뮤지컬 디셈버에서 저 또한 지웅 역을 맡게 된 네, 로맨티스트 김준수입니다. 예. 예, 이번 디셈버는 사실 저를 끌리게 했던 요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고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들을 불러볼 수 있다는 점과 또, 또 권영이 얘기했다시피 또 미발표곡을 또 처음 저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끌렸고 또 무엇보다도 또 장진 감독님과 또 함께 또 한번 배울 겸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정말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또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대감에 또 한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제가 첫 뮤지컬을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그 또 느낌을 또 한번 받아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가 정말 네 너무나 지금 이 작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그저 사는 일에 익숙해지고 함께 불렀던 그 노래는 기억조차 없구나. 우선 네 저도 처음에 그 CD를 받았을 때 물론 많은 또 김광석 선배님의 또 곡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딱 거기 미발표곡이라고 적혀 있었던 그 란이 있더라고요. 그 곡을 먼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물하면서 뭔가 보물을 이렇게 꺼내려고 이렇게 문을 열듯이 처음에 그 트랙을 딱 틀었는데 듣자마자 정말 그 두 곡에서 벌써 아 이거를 놓치면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곡 중에 또 12월이라는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곡을 듣고 너무나 좋았는데 또 마침 이 뮤지컬의 제목도 디셈버길래 장진 감독님께서 혹시 이 곡을 마음에 드셔서 하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감독님은 그냥 디셈버란 이름을 붙인 건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곡에 또 12월이라는 곡이 있었대. 그래서 뭔가 좀 운명 같은 좀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좋은 곡이어서 너무나 기쁘게 그 노래를 부를 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곡들이 많기 때문에 넘겨받을래? 예. 김준수 씨 마이크 잡아주시죠. 예. 넘겨받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예 저 또한 뭐 불러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들었던 점이 더 많았는데 아까 장진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정말 공격적으로 편곡을 한 곡들이 몇 곡 좀 있어서 정말 내가 알던 그 곡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어서 좀 저도 그렇게 익숙한 곡도 있지만 또 전혀 익숙하다고 느낄 수 없는 곡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발표곡도 있고요. 그래서 더 좀 새롭게 여러분들도 이 곡도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춰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노래로서 뭐 공감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곡은 두 곡인 것 같아요. 예. 네, 여러 가지 저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터라 그 일어나라는 곡을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딱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또 이제
군인으로서 또 이제 짊어져야 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등병의 편지를 좋아합니다. 예. 아직 가진 않았지만 네. 그 마음을 미리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딸이 중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시아준수 했어요. 얘가 왜 맨날 시아준수 하나. 근데 제가 시아준수 씨하고 공연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조금 전에 저 분장실에서 시아준수 씨가 디셈버라는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준수 씨. 아, 네. 오늘 예 이렇게 쇼케이스라는 거를 뮤지컬에서 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기자님들도 많이 이렇게 취재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늘 12월을 향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무슨 종착지인 양 12월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12월이 되면 기다렸던 것, 마지막이라는 것,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걸 준비합니다. 그때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2월 끝임에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주인공 남자는 세상을 떠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프고 매일 기다리죠. 그에게는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12월입니다.
죠. 다시 마주치지 못해도 이게 끝이 아니네. 하얗게 지워져 갈 시간 그렇게 너를 지우고 너에게 닿지 못한 내 마음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 수씨의 개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셈버의 주인공을 맡은 두 분이십니다. 오늘 김광석님의 12월을 여러분께 직접 불러주셨죠?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